헝그리의 TV. 스티키엔즈가 개발하고 게임마스터가 퍼블리싱하는 선거를 소재로 한 모바일 아케이드 게임 픽미업이 정식으로 출시되었다고 합니다. 픽미업은 선거를 소재로 색다른 게임을 더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신작 게임입니다. 이 게임은 게임 창조 오디션 최종 본선 진출작이자 크라우드 펀딩 목표액을 300% 초과 달성 기록한 선거 게임 뽑아주세요의 정식 후속작으로 사전 이야기에서 이미 그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. 선거를 주제로 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참신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그 게임 방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. 내 캐릭터를 이용해서 다른 유권자들 만나기만 하면 내 지지자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게임 진행 방식은 쉽지만은 그 안에 다양한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어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유저는 의원 후보가 되어 원하는 정당을 선택해 다양한 공약과 스킬을 장착, 활발하게 유세 활동을 펼치며 지지도를 확보해야 하는 게 게임의 관건입니다. 오한마, 힐러, 트럼펫 등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캐릭터가 마련되어 있어 한층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. 동네를 뛰어넘어 국회의원 도전이라는 확장된 스토리와 다양한 패러디를 선보이는 등 전작의 재미를 한층 더 업시켰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선거 관련 게임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소규모로 팀을 꾸리면서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전 직원이 다 같이 재밌겠다라고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. 선거를 소재로 이색적인 재미를 제공한 픽미업은 현재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게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헝그리의 TV.